저는 단원고등학교 2학년 7반 심장영 군의 엄마고요. 네. 참사 73일 지났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안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억울하게 다 죽었잖아요. 수학여행을 가다가 네. 엄마한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간 아이들이 못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절차상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억울한 거를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바닷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들이. 근데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서 가만히 넋놓고 울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예. 서명이라도 받으러 다니고 열심히 엄마로서 해준 게 이거밖에 없고 첫날부터 저희가 지켜봐왔던 모습들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두 달여가 넘었지만 뭔가 하나 제대로 의문점들이라든지 밝혀지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제일 답답했던 게. 방송에서는 분명히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하고 통화할 때 방송에서 계속 수백 척의 군함을 비롯한 해경정들이 왔고, 또 수십 대의 헬기가 왔고, 수백 명의 구조 인력이 투입됐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도 지금 상황이 이렇고, 또 방송에서도 충분히 구조가, 100% 구조가 가능하다니까, 방송에 나오는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서거차도에 있는 보건소하고 거기 있는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아는 번호가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울먹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죄송한데 헬기 한 두 대밖에 안 왔고 해경정 한 대밖에 안 왔고 어선 대부분이 구조를 했고 구조된 애들이 서거차도하고 그 팽목항 온 애들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다른 애들은 어딨냐? 어디서 오는 거냐? 분명히 우리 해군이 구조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군함 타고 있는 거 아니냐? 군함 연락 안 되냐? 그랬더니 군함으로 옮겨 타서 구조되는 애들은 없습니다. 어머님 다 지금 그 뱃속에 있습니다. 그때 배신감은 해결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듯이 해결하는 방법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 저희가 서명운동을 하게 된 뭐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정확한 진상규명 그것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 진상규명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 지금 상황이 흘러온 것처럼 기다리는 것이고 척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잊어버리면 나와 내 가족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우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그리고 구조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는 그런 이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과 그 진상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나 그 책임자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는 기소권들이 보장이 되어야지만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그 진상조사이고요. 철저한 진상조사. 그 두 번째로는 그 진상조사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죠. 세 번째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인데 잊지 않으시려면 잊고 싶지 않으시려면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이런 운동에 동참을 해주시고 활동에 서명운동에 동참을 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그런 바람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아기들은 하늘나라로 갔지만 앞으로 자라나는 아기들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많은 동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